가운데 한 입장으로 이렇게 다시 붙고 그러면 되죠? 지금 생각하지? 그 배치적으로 하나 이렇게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나와 이 팔이 계속 자고 다니면 어느 발이 나와? 어느 발이 나옵니까? 에? 박수 치지 않고 봐요. 그러면 50도 50이야. 이거 단정은 어떤 사람 왼발 나와요? 오른발 나온다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있어. 가끔가다 유독 후수도 쪽으로 해. 오른발 나온다고 하면 되게 좋아. 그래서 생기면 오른발 쪽으로 나와. 왼발 나와. 이렇게 하는 부분 없어. 알겠죠? 발냄새가 맞지 않아. 그치. 알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잡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몸통이 가만히 몸통이 가만히 몸통이 가만히 딱 나오는 부분을 잡았죠. 이렇게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일단 왼발 앞에 나와 있죠? 그치.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 그치. 그럼 어짜세 해보잖아. 어짜세. 그죠? 네. 그럼 잡으시고요. 주시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보세요. 한번만 보여요. 여기까지 맞게요. 자. 반대 빼고. 어디 보고. 한상이야. 방금 미스, 방금 미스. 괜찮습니까? 네, 햄비도 옆에 있어요. 햄비도랑 괜찮습니다. 나 보고 있어요. 첫단말이 그죠? 셋. 근데 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툭, 툭 잡으면서 기는 바로. 그죠? 셋. 여러분, 지금 반응 기분으로 하잖아, 반응. 이거 땡기는 순간에 착 올리면서 나는 딱 앉은 거 봤는데, 밀었다가 땡겼다 이렇게 다 앉은 거야. 알겠죠? 셋. 셋. 박수! 나 치신 거 제가 한번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 힘들었어. 그죠? 네. 이거 자꾸 비켜보면 안 돼. 이 옷이 이렇게 감아서, 이걸 감아주는 거예요. 팍팍 하면서 이거 때려면 그냥 파는 거 같아. 서로 아프지. 아니, 앉아.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안 집어. 네, 거기 안 된 거. 보시면 오시면 오시면. 호흡을 이게 하나야. 하고 쉬고 이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해봐. 시작. 그렇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박수. 1분만 다시 한번 더. 시작. 빠르게 차면 돼. 예. 툭툭툭툭. 심지어 사고 그냥 한번 멋있게 안 해도 돼. 야, 야, 이. 넣어. 박수 한번 쳐줘. 점점 세지. 내가 밀리는데. 빨리. 보시. 보시. 가서.
알겠죠? 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해볼게요. 1번 계단해본 1번 예. 창아 씨가 제일 1번 모자를 넣는 거 그죠? 계단해보시고 예. 저기서 아사바리를 뭐라고 하냐? 아사바리 모두걸기 아사바리 모두걸기 아사바리가 뭐예요? 나오는 거 뭐라고 하지? 아사바리 1번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형들, 우리 동네 형들이 놀이터 놀면 아사바리를 나한테 걸어보던데 나온 발차기를 아사바리 그래 아사바리 무더기하고 틀려 아사바리라고 혹시 어쨌든 자 일단 이거 가서 봅시다. 우리 1번의 포인트가 이거 엔터테인트 차기 이거 치고 원투 치고 순간 미쳐는 거죠? 네 그죠? 네 순간 빼고 포인트가 뭐야 여기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우리 저기 참고 보세요 아니 포인트가 뭐냐고 여기서 포인트 뭐 같아? 다시 봐봐. 뭐? 우리 포 뭐 포인트 뭐 같아? 피하는 겁니다. 호실이 무슨 쳐? 호실. 가방이 중요한 거잖아. 호실. 차가 여기서 이게 포인트야. 네. 봐봐. 호실이야. 뭐? 이거를 1분만 할 거야. 알겠죠? 호실. 네. 호실. 자, 이건 나머지는 이거 안 해도 돼. 호실. 네. 여기서 가장 키 포인트 여기인데 여기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여러분이 포인트가 반대님이 맞는데 그냥 개만이 맞는 게 아니야. 그 포인트를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야 절묘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 알겠죠? 네. 이부터 고만 연습하고요. 시작. 호신. 호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아이씨. 아이씨. 이거 차고 이렇게 잡아당겨 보든지 이렇게 툭 가다 그냥 한대로 발이요. 아이씨. 뭐 여기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툭 하면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 차로 넘기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넘어가. 넘기려고 하는 순간 생각을 하면 안 넘어가. 알겠죠? 네. 계속 보세요. 이거 차고 딱 거기 한번 툭. 그렇게 하던 뒤에 손은 상단을 잡아든지 중간에 한번 발차를 넣어보세요. 알겠죠? 네. 한번 보신. 보신. 보세요. 보세요. 자, 1번만 할게. 네. 창의적으로 발차를 한번 넣는. 뒤로 가? 뒤. 이게 뭐 아사바리 아사바리 이거 아사바리 분위기 모두가 아니야 나오는 발차기 그래 어쨌든요 이 나오는 발차기나 아사바리의 이 가장 포인트는요 앞발을 차는 거야 앞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 모두 반대축을 걸더라도 앞발을 차고 아사바리를 하더라도 앞차기를 하는 거야 네. 오른발이 나오면 그래서 맞지 맞아서 이렇게 맞고 나서 그냥 물어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서 아사바리를 거는 거야 알겠죠? 네. 네. 대체적으로 이건 빗질의 본전이야 이렇게 해서 아사바리를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쳤는데 안 걸렸어 그래서 내가 큰일 났어? 아 큰일 안 걸렸어 그냥 다시 또 하면 되는 거야 싸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냥 먼저 아사바리를 툭툭 네? 근데 안 걸렸어 그래서 아무것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다시 또 하면 돼.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앞에 보통 앞에 발을 많이 아사바리로 걸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좀 보세요. 에이. 여기 차지 많이 다시. 다시. 에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는 거 있죠? 기본. 그죠? 네. 다시. 에이. 하나. 에이. 둘. 에이. 하나. 에이. 둘. 에이. 셋. 차죠? 네. 이거 여기서 한 번만 할 거야. 또 다시 또 넘겨 봅시다. 이건 아까 틀리지? 에이. 에이! 잘 보죠? 혹시? 네! 혹시? 네. 1번 하겠습니다. 에이! 그래서 찾지 말고 반대로 이렇게 야. 네, 다시 아, 아프지? 대자 눌러 에이! 차고 그냥 가도 돼 이렇게
그죠? 네, 네. 판정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면서 배웁니다. 차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상자를 차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는 건 기장 사실이고, 중간에 여러분이 합창적적으로 발차기 하나로 되고, 벽돌이 한번 치고서 다리 굴러도 되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보시오! 네. 다리를 넘기는 걸 우선으로 하세요. 갖다 넘기는 걸. 보시오! 차죠? 네! 그냥 그래. 상대방 차서 유도를 해서 연습하는 거 아니야. 보시오! 그러니까. 차면 돼. 그죠? 시! 한번 가라. 그지? 한판이야. 절반, 절반. 알겠죠? 시! 시! 낙골 붙여서 그거 잘하는 사람 하는 거야. 이게 툭 치는 거야, 툭. 다리가 완전히 짚고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건데, 들러가는데, 이것이 내려오는 것을 로켓을 차지 말고, 올리면 안 나와, 사다리. 툭 치면 되는 거야. 타이밍을 잡아. 넘기지 마시고요. 낙골 붙여서 가래 짚어 먹으니까. 어느 정도 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셔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약간 더 빨리 해야 되겠죠? 한 판물을 보신. 넘어간 데는 가장 앞서서 하는 거야. 딱 뜨잖아. 그래, 그래. 한 대부터. 그렇게 치잖아. 한달 쳐도 되고. 발전 되는 분발적인.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네. 보신. 아, 그거 타이밍 맞춰야 이거예요. 박원 같은 게 보세요. 네. 맞다, 이거.